사드 배치 부지 확정에 대한 중국의 반발 강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김장수 주중 대사는 중국 관영 매체와 인터뷰를 하기로 했다가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받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베이징에서 편상욱 특파원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오늘로 예정됐던 김장수 주중 한국 대사와의 인터뷰를 어제 저녁 전격 취소했습니다. 취재 인력이 부족해서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주중대사관은 사드에 대한 불만 표시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개인적으로도 뭐 손님 집에 안 가겠다 하루 전에 취소하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맞겠지. 관영 CCTV도 사드 배치를 매시간 주요 뉴스로 다루며 맹비난에 나섰습니다. 中国人恐怕无法容忍像乐天这样的韩国企业一边赚着中国人的钱一边却做着伤害中国国家利益的事。 인민일보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는 사드를 배치하면 한중간 단교에 준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자매진 환구시보는 자동차와 휴대전화 등 한국산 제품의 불매운동을 부추겼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지난해 4월 베이징 도심의 롯데마트 점포가 불법 광고물 부착으로 우리 돈 75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은 사실까지 다시 거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가 속도를 내면서 이를 막기 위한 중국 당국의 전방위 압박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사옥입니다.